구독과 검은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자, 조금 더 자신을 갖고 잘할 수 있어요. 김.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 한번 해보세요. 김. 소라. 맞아? 어디 갔어? 지금 잘했죠? 이 느낌 멀리 갔네. 하나만 더. 안녕하세요. 배지의 프로입니다. 시청자분들께서는 라운드를 가실 때 혹시 내일 라운드네?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? 소라 씨 같은 경우는 라운드를 간다고 하면 어때요? 아, 기쁘다. 빨리 가고 싶다. 뭐 이런 설레임? 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. 동반자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고 또 중요하지. 내가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중요하죠. 중요한 포인트죠. 맞아요. 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을 아냐면 저도 연습을 안 하고 라운드를 간다고 하면 사실 걱정이 먼저 돼요. 근데 막상 가면 또 어떻게든 또 돼요. 잘 하는데 항상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께서 구력이 좀 많으신 골퍼분들은 좀 괜찮은데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음 주에 라운드 간다고 벌써 스윙이 바뀌어요. 눈빛도 바뀌어. 두려움이 앞서서. 그러한 분들께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, 라운드 가서 골프를 칠 때 좀 안 됐어. 그럼 옆에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이 어떤 게 있죠? 힘을 빼라. 힘 빼라. 그렇죠. 힘 빼라. 머리를 움직이지 마라. 그렇지. 공 끝까지 마라. 또 뭐지? 그런 말이 제일 많아. 좀 빠르다. 빠르다. 뭐 이런 얘기.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맞아요. 중요해요. 그 부분이. 그래서 라운드 갔을 때는 막 스윙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리듬 그리고 밸런스만 잘 잡고 사실 공만 끝까지 본다고 하면 어때요?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 우선 저는 공에다가 이렇게 좀 부끄러울 수 있나요? 좀 검정색 아니어도 돼요. 잘 보이라고 저는 검정색을 했는데 흰색에 뭐 형광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많잖아요. 뭐 파란색도 있고 좀 크게 점을 우선 그런 분들은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.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거는 뭐 아이언이나 이런 거 때는 뭐 볼을 터치할 수 없으니까 일단 드라이버에서만 적용을 하시고 그 느낌을 연결하시면 되니까 다른 샷도요. 우선은 이렇게 두고 여기 있죠. 오른쪽에 두는 거예요. 이제 헤드가 맞는 부분. 그래서 이 점을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. 이렇게 검정 점을. 점을 크게 하나 그려놓으시고 그리고 우선 우리가 뭔가 좀 긴장이 되고 잘 치려고 하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스윙을 한 80% 정도만 하겠다. 이렇게 하시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뭐 한 5톨, 6톨 가시다가는 뭐 다 하셔도 되는데 우선 80%로 좀 부드럽게 툭툭 치시다가 자신감이 올라왔을 때 100% 스윙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처음에 공을 오른쪽 지점에다가 이렇게 매직을 칠해놓고요. 그 오른쪽을 내가 끝까지 보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? 80% 스윙. 조금 부드럽게 하겠다. 그렇게 돼야지 이제 힘이 좀 빠질 수 있으니까. 자, 그리고 이제 리듬을 잡아야 돼요. 빨라지잖아. 자, 가면은 갔다가 쳐버렸네? 이런 경우 많잖아요. 자, 그래서 리듬을 잡아야 돼. 어떻게? 저 이거 시합 나갈 때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아주 자주 썼던 티샷 할 때는 거의 이 방법을 리듬을 썼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했는데 뭐 이름도 괜찮고 뭐 화이팅도 괜찮고 세 글자면 돼요. 아니면 뭐 힘 빼자 이런 것도 돼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리듬을 잡을 때 어드레스 하고요.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자, 시작할 때 배, 백스윙, 제, 피니쉬, 히, 이런 느낌. 자, 그러면 빨라지지 않아요. 보세요. 배, 제, 히. 이렇게 해서 리듬을 잡는 거예요. 근데 보통은 안 되시는 골퍼분들 이거예요. 후딱, 요거잖아요. 그래서 이 리듬만 해도 스윙이 어느 정도 내 스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자, 간단하죠? 일단은 80% 정도로만 스윙을 하겠다. 가볍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 오른쪽을 점을 본 상태에서요. 자, 배, 제, 히. 어머,
이런 느낌이에요. 이거 80%만 한 거예요? 아, 저는 다 했네요. 다 했네요. 자, 오른쪽 공 매직을 끝까지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그 느낌 오른쪽을 계속 보시고요. 스윙을 배제이를 계속 저는 외치면서 한번 해볼게요. 배제이. 진짜 멀리. 그럼 리듬만 생각을 하겠다라는 건데. 자, 이 느낌으로 소라 씨 할 수 있겠죠? 자, 여기 제가 매직을 미리 칠해놨어요. 이렇게 검정색. 자, 여기를 끝까지 보는 거예요. 알겠어요. 자, 연습 스윙 한번 어때요? 김소라를 외치면서 한번 해볼까요? 여기서 시작이 김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김소. 네. 라 할 때 조금 허리를 써주면 라 이런 느낌 하면. 오케이. 허리 조금만 더. 김소라. 자. 오른쪽 공 보시면서 외치면서 하세요. 김소라. 오, 리듬이 좀, 자, 특히 리듬이 좀 빠르신 분들 있잖아요. 이렇게, 아, 저 칠 거예요. 어디 가세요? 자, 보세요. 길게 라 이런 느낌으로. 자, 다시 한번. 이렇게 점을 꼭 보고 있어야 돼요. 네. 자, 길게 갈 거예요. 자, 라가 길게. 김소라. 길게. 라. 오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자, 다시 한번 그 공 세 개 다 칠 거예요. 아주 좋았어요. 자, 점을 끝까지 볼 거고요. 라를 더 길게. 라 이런 느낌으로 해볼게요. 천천히? 네, 마지막 내 이름의 글자가 길어지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, 골프에. 자, 마지막을 길게, 라를 길게. 길게 어떻게 하는 거야? 천천히 하라는 건가? 아니죠. 자, 내 느낌만으로 두 개 더 칠 거예요. 자, 보세요. 이런 느낌이죠. 배, 제, 히, 이렇게. 여기가, 라, 이런 느낌. 자, 공 다시 두시고, 더 길게 할 거예요. 많이 길게. 네. 자, 조금 더 자신을 갖고 잘할 수 있어요. 김. 조금 더 적극적으로, 김, 한번 해보세요. 김. 소, 라. 맞아? 어디 갔어? 지금 잘했죠? 요 느낌 멀리 갔네. 하나만 더. 더. 마지막. 아, 피니시 중요하구나. 중요하죠. 우리가 왜냐면 특히 여기보다 나가면 더 빨라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 라가 중요해. 라가 포인트야. 라를 길게. 알겠어. 노래하듯이. 김. 소. 라. 실제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장타 멀리 치는 거 할 때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? 저희는 칠 때 여기서 소리를 악 하고 소리를 내면서 치면 임팩이 굉장히 세져요. 아, 소리를 지르면? 네.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금 김소 라 물론 이제 라운드 가서 그렇게 하면 좀 창피할 수 있죠. 근데 멀리 있을 땐 괜찮잖아. 뭐 드라이버 아니면 아, 안 보면 그냥 샷 같은 거는 여기서 그냥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특히 이 마음속으로 하더라도 얘가 살짝 칠 때, 공 칠 때 내가 이 숨을 이렇게 훅 내뱉으면서 치면 임팩이 되게 세져요.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. 그래서 예전에 장타할 때는 다들 소리를 지르면서 확 막 악을 쓰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치기도 했어요. 이거 효과 좋아요. 그래서 크게는 못해도 살짝 그냥 배, 채, 히 이런 느낌으로 크게 안 하면 되니까 살짝 조금씩. 그래서 포인트는 특히 빨라지시는 골퍼분들 있죠. 마지막 글자를 길게 하세요. 히, 라 이런 느낌으로. 그렇게 되면 다운스윙이 빨라지지 않고 조금 뭔가 슥 부드럽게 길게 가는 느낌 나실 거니까 골프장 가서 두려우신 분들은 뭐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실 저도 그래요. 걱정돼도 어떻게 달라질 게 없어.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가면 훨씬 나아요.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모자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모자 챙에다가 저만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힘 빼자. 뭐 공 끝까지 보자. 아, 천천히 하자. 이런 거 항상 써놓고 갔고, 그 수첩에다 항상 써놓고 가서
두렵다면 그걸 봤어요.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스코어 카드에 두려우신 분들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일단 공에다 옆에다가 뭐 이쁜 색으로 파란색이든 하늘색이든 이쁘게 한번 좀 크게 놓으시고 드라이버 칠 때는 그 공을 보고 그 오른쪽 그쪽을 보고 치겠다. 있기만 해도 시선이 그걸로 가니까. 그리고 조금 부드럽게 한 80% 스윙만 하는데 자 만약에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면 공 오른쪽 보는 거 그거 하나랑 이름 생각하면서 리듬 배제희 요 리듬으로 해주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고 그리고 빨라져서 몸이 이렇게 나가서 이래서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수첩에다가 적어두셔도 괜찮고 스코어 카드에다가 나가기 전에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는요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. 좋아요와 검은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약간 툭 떨어져요. 그래서 힘 빼는데 그리고 밸런스 잡는데 굉장히 좋고 특히 이 최종 막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이거 잘 안 된다 하시는 골퍼분들 이거 꼭 연습하세요. 이게 돼야 시작이 이루어져요. 자체적으로 어때? 몸이 약 요런 느낌 나요. 쏠려요. 그렇죠? 쏠려서 그 쏠리면은 손끝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 느낌 그대로 스윙을 하게 되면 약간 도톰한데 체중이 계속 실리면서 스윙이 되거든요. 아, 그렇죠. 아래쪽으로 늘어져요. 어드레스 훨씬 좋네요. 그래요? 네, 지금 좋고요. 그렇죠. 공격적인 자세가 된 거죠. 네. 자, 칠 때도 우리가 공격적인 자세가 됐으니까 좀 맞을 때도 밸런스를 밑으로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힘을 툭 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세요.